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의 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피치 학원에 다니게 된 이유와 첫날 상담 결과 그리고 학원에서 받은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대방에게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스피치 학원에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말을 잘 하고 싶다.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서 정말 스피치 학원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스피치 학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스피치 학원에 가게 된다면 그럼 뭘 배울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말하는 버릇과 습관들이 벌써 다 들어버렸을 텐데 그리고 살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다닐 필요는 있을까? 내가 뭘 배워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날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고 배우는 이유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조리 있고 논리정연하게 잘 하고 싶다. 그래서 대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간단히 테스트를 봤습니다. 적혀있는 글을 읽는 테스트였는데 앞에 다섯 줄은 차갑고 딱딱하게 그리고 뒤에 다섯 줄은 따뜻하고 둥글게 읽는 테스트였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테스트면 테스트인지 아니면 제 딴에는 정말 오랜만에 테스트여서 그런지 이것도 조금은 떨리고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 1분 정도의 글을 읽었고 앞에 선생님과 저의 전체적인 상담과 그리고 테스트의 평을 들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의 대화의 평은 말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도 전에 다른 내용을 말하고 다른 내용을 또 말하고 해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는 뭘 들은 건지 모르겠다. 말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고 정신이 없다. 차갑고 그리고 따뜻하게 글을 읽었던 평은 글을 읽는데 말에 강약이 없다. 강, 강, 강 계속 강조하는 목소리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받침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말할 때 가끔 발음이 뭉개져서 혀짧은 소리가 난다. 제가 평소 말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지적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딱 저희 어머니께서만 저에게 말이 너무 빠르다. 너무 급해 보인다. 차분하게 좀 이야기해라.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하셨었는데 하지만 전 어머니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늘 넘겨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전문가가 어머니와 똑같은 지적을 하니까 민낯이 드러난 기분처럼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소리 그리고 말의 속도, 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멋있고 신뢰가 갔었지만 지금은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뒤에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말의 속도와 톤이 더 신뢰를 주는데 중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발음이 뭉개지는 부분은 아마 입술과 혀를 최대한 다 활용하지 않고 편한 대로 대충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편안함이 습관이 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또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교육의 목표는 항상 흥분된 사람처럼 목소리가 강강강이었는데 톤을 낮추는 습관 그리고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차분해 보일 수 있도록 늦추는 습관 입술과 혀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명확한 발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감이라든지 긴장했을 때 임기응변이라든지 말의 문맥이 앞뒤 조리 있게 잘 이어진다든지 이것들은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저에게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교육이 저에게 조금일지 많이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 저를 바꿔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에 주부인 어머니와 그리고 회사원인 40대의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분도 진심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분뿐 아니라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교육 후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본다면 어머니와 그 지인은 지금의 생각에서 실천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아직은 제가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도 앞에서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앞뒤 뒤죽박죽이고 때로는 너무 빠르고 발음도 계속 뭉개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학원을 가게 되는데 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교육 과정, 에피소드, 느낀 점에 대해서 영상에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최근에 저희 누나가 푹 빠진 선크림이 있는데 그 선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